오늘 말씀은 시편 13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주 짧은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다윗이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노래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1절을 보니까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반대로 겸손하다 그 말이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눈이 오만한 거예요.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눈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이루실 때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를 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할 때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행하려거나 또는 다른 것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바라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여러분 얻습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배우고 깨닫고 눈을 바라보는 것에서 탐욕도 올라오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에서 실망도 올라오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에서 정죄도 하게 되어지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눈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거야. 눈이 생각을 주고 생각이 마음을 주고 아주 이게 그냥 직코 쓴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눈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이 말의 의미, 그러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다. 나의 주권자이다. 나의 통치자이다. 나의 구원이다. 우리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자 했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보고자 했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는 길에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닳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이도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걸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들이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시편 78편 22절에 그들이 구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믿지 아니함으로 불평불만하고, 그것은 그들의 눈이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탐욕과 탐심으로 그 눈이 먹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눈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눈의 초점이 구원의 주께 맞춰져 있다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아갔을 것이나, 그들의 눈이 환경을 보니 척박한 땅이요 물이 없는 가람 땅이요 그곳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나간 그 세월 애굽 속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하며 그 만나만을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손과 내 발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갔는가 늘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 죄밖에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면서 참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눈이 오만해지지 아니해서 어떻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큰 일들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요.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거 사울 왕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에게 늘 사망의 권세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피해서 들어간 곳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미친 짓도 해보고 그러다 이것도 아니구나 저쪽에 가서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을 얻어볼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얻어볼까 다 해봤어도 아무것도 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경험하고 손 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아,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인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구나.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게 오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참으로 높은 일인 거예요. 높으신 곳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바등바등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달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엎드리고 그 이름을 부를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지금 고백한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에 주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모든 큰 일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주께서.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큰 일을 통해서 이 모든 큰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요. 20절에 그래서 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가 배운 것은 구원의 하나님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 그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심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이제 내가 큰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뿐인 걸 알았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현현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셨고 큰 일을 행하심을 알게 하셨고 큰 일을 행하심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으니 그것을 글로 썼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고 그가 배웠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글로 쓴 것처럼 이것을 노래로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큰일인 것을 경험하셨느냐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배우셨느냐 라는 거예요. 정말 배웠다면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은 날 사랑하시죠가 아니라 정말 그걸 배웠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분은 그 피로 나를 새롭게 낳아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은 그 생명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만이 가진 그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 이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나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고 나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관념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보내시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내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도대체 이 큰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내신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구원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분. 나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다윗은 주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뜻은 곧 나의 구원이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을 한 몸에 각 지체가 가진 기능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의롭다는 건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진 자면 그럼 계속해서 의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각각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을 내가 얼만큼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 받은 건 요만큼이면서 더 욕심은 이만큼을 갖고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나는 요만큼밖에 능력이 없는데 이만큼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나 영적인 것도 요만큼 믿음을 가졌으면 그 안에서 충성을 낳으면 될 텐데 이만한 것을 욕심을 내는 거나 다 똑같이 어디서 오냐? 탐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세상의 정치꾼들이든 어떤 지도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그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거짓됨과 탐욕과 가증함과 구역질을 나는 것들을 느끼는지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더럽고요. 그 탐욕과 그 거짓됨은 가득합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거짓이 아닌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무릎뜯을 때 상대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릎뜯는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 내 의, 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할까, 얼마나 더러울까, 정말 가증하고 역겹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어둠이 없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니 세상의 것을 보는 그 순간에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 것을 따라서 나도 거짓말을 하고 위선으로 거짓으로 나도 미혹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기엔 관심이 없고 믿어드리고 있으니 나는 이미 선택돼서 믿고 있으니 다 얻은 줄로 생각하고 다 얻은 것처럼 신나하면서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은 여전히 교만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직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가 참 지혜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지어졌고 움직이고 있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내 마음은 내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고 더러운 것에 눈을 돌려서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지도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걸 행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높은 데 마음을 두고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바라고 이러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진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나 자신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덧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젖을 먹고 젖을 이제 충분히 먹고 이제 배부르고 주님 안에서 엄마 젖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아이. 어떤 아이예요?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 이미 그 젖의 맛을 알고 그 젖으로 충분히 자라서 뭔가를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고 제대로 숟갈질도 하고 먹을 줄도 알고 먹여줘야 먹는 아이가 아닌 상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가 지금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니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절로부터 3절에 그 젖 먹는 어린아이와 밥을 먹는 사람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들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뭘 가지고 하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가 더 낫다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 나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서로 누군가가 자기네들이 더 낫다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듭이 났지만 아직 혼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어린 아이, 아직도 뭐 하는 아이? 젖을 먹는 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말인 게 아니라 젖을 먹는 아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어린아이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예요. 젖만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젖을 뗐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큰일을 행하심을 다 보고 배운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자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주께로 말미암으니 오직 주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 앞에 행하는 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권세자입니다. 그런 자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이웃의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게 강하게 세울 수 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이 참으로 다른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나라로 백성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이 왕이조차도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쥐어쥐어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날 지키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주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러고 그냥 감나무에 밑에 누워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냐?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그냥 순종하면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그분의 의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이름을 갖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게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행함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거예요.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자 하는 행함은 산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거하고 의의 삶을 살고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그의 공급처가 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나의 도움이 되어지시고 나의 피날 처가 되시니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평온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조용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잠잠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구원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마음이 스스로 높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주장하고 있으니 십자가의 복음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진짜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관념이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려고 그리고 일어나셨는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 참 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거기에 마온 사람들까지 같이 다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들어라,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냐고 오직 주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다 나와서 주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간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낯을 향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께만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게 6절에 말해요.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능히 주 앞에 맞설 자가 없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그가 높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려니까, 지키지 아니하시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어떻게 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두셨어요. 오직 주님께 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구하니 레위 사람 여호아시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아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들은 다른 이방신을 의지한 나라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나?
너는 싸울 게 없어. 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너는 대화를 하고 나아가되 주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라.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걸 할 거를 100%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티끌도 의심 없이 100% 신뢰하고 믿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게 이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을 줍니다. 그들이 그때 여호사밧이 뭘 해요? 군대를 정비한 것보다 이 군대보다 먼저 찬양대를 준비해요. 찬양대를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무슨 노래?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고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평안과 고요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든 일이죠. 어머 어떻게 재난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믿음으로 강건하게 미리미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게 다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다가 끝에는 어디로 가는가?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내가 죽는 자리로 끌려가도 내 마음이 기뻐하며 갈 수 있겠구나. 웃으며 노래하며 갈 수 있겠구나. 찬양하며 갈 수 있겠구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내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니 찬양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니 연합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는데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싸워서 서로 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죽였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너무나 재밌는 게 역대하 2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을 치고 물건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다 죽었으니 백성이 가서 그냥 적군의 물건을 그냥 집어오는 거예요. 집어오는데 너무나 물건이 많아서 이 물건을 하루에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사흘 동안 가서 갖고 왔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 세상의 것들을 다 걷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이 많은 탈취물을 그들이 걷어들였는데 그들이 걷어들인 건 오직 주께로 말미암음쓸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낯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실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인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아방하고 딱 연합을 해서 뭔가 다시스로 배를 띄워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어리석은 결정.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 하나를 했으면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우리가 또 세상을 보고 또 내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건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고 그 어떤 요동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그 낯을 구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만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만 바라시겠습니까? 바로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승같이 엄마를 바라고 안식하는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를 모르는 무식쟁이 어부였었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지혜자여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 무식쟁이 글들지 못하는 그러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물을 두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엄마 품에 젖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젖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 자구나. 겸손한 자구나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낮춘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래서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것을 뭐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했냐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했어요 그가 정말 그 뿌리를 물을 받기 위해서 그 강변으로 뻗치고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전혀 메마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자라 했어요. 이 말을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로 또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받기 위해서 내 뿌리를 그 생명의 말씀에 향하고 그걸 열심히 받아 먹고 그런 자는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와도 이파리가 청청하고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131편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교만치 아니하는 겸손한 자 그 눈을 하나님께만 교정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고자 하지도 않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잠잠히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선포한 이대로 이 길을 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며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또 다윗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 걸음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자녀된 자로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먹고 생명의 결실이 날마다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단장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자녀로 삼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